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남서부와 충청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충북 전북에도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오후 들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김희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분만 따로 떼어낸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다음 달 상장될 예정입니다. LG 임직원들은 아마도 우리 사주 대박을 기대하면서 지금쯤 아마 꿈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이 유망하다고 보고 투자했던 이 개미 투자자들은 LG화학의 일방적인 이 쪼개기 상장에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이 떨어져 나간 LG화학 주가는 연초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그런데 LG화학뿐만이 아닙니다. 유망한 핵심 사업을 자회사로 떼어낸 뒤 상장시키는 이런 행위가 올 한 해에만 50여 건에 달했습니다. 자회사 분할 상장은 철저하게 오너일가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뤄집니다.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의 고혈로 오너일가 대주주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반시장적 행위입니다. 선진국에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의 한국 자본시장에서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버젓이 일어나는데 아니 누가 주식을 장기 투자하라 이렇게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횡포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건가요? 국민들 세금으로 금융위원회 같은 감독기관을 두는 건 기득권 세력들의 횡포를 좀 막아달라는 겁니다. 뒷짐지고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오늘도 유튜브와 함께 갑시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네, 원포인트 경제 레슨 이종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프닝에서 제가 좀 언급했듯이 오늘 먼저 그 자회사 분할 상장 좀 그 좀 뭐가 문제인지 요거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자회사 분할 상장이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이게 일반 개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전가가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기업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기업 분할은 크게 두 가지로서 나눠져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인적 분할이고요. 또 하나는 물적 분할입니다. 예.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회사를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를 쪼개고 그 회사를 쪼갠 지분만큼을 똑같이 준다. 일반 주주들한테도.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LG화학이라고 하는 회사가 예. 지금 화학 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 2차 전지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LG화학이라고 하는 회사의 전체 가치가 한 10조 정도 되는데 예. 화학 부분이 한 5조 되고 그다음에 또 저 2차 전지 부분이 5조 되고 이렇게 예. 되면 예. 두 개의 그 회사를 그냥 화학 부문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부문 이렇게 둘로 자르면 50대 예. 50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기존에 100주를 갖고 있던 사람이 LG화학의 화학 부문 회사 100주 50주 갖고 있게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부분 50주 갖고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냥 회사를 단순히 나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 그 소액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달리 이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부분이 없는 거죠. 손해보는 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물적 분할인데 예.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LG화학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에 예. 이 회사는 나누는데 예. 예, 이제 뭐 만약에 그 2차 전지 부분 이 회사를 예.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 예. 회사의 주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 회사의 주식은 LG화학이 100%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모회사가. 예, 모회사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상장하지 않고 예. 모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100% 계속 갖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 왜냐하면 그냥 그 이 가치를 다 모회사가 예, 갖고 있는 거니까. 회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예. 모든 가치를 다 그 모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을 시킬 때입니다. 예. 상장을 시키면 그 모회사가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겠지만 나머지 지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그 개인주들한테 나눠서 다시 이제 그 파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존에 LG화학을 갖고 있었던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짜배기 부분은 사라져버리는 건데 예. 나한테 돌아오는 건 전혀 없고 예. 나는 그냥 LG화학 주식만 갖고 있는데 LG화학이라고 하는 회사의 핵심적인 사업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형태가 되니까 예. 내 주식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네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예.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어떠냐. 만약에 이제 LG화학의 그 2차 전지 부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예. 우리가 한 20조의 돈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LG화학이 그냥 있다라고 하면 LG화학을 증자를 해가지고 20조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겠죠. 아. 그렇게 되면 모회사가 증자를 해서. 예, 모회사가 아. 증자를 해서. 왜냐하면 예, 예. 하나의 사업부로서 돼 있는 그렇지. 거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LG화학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예. 그 증자하는 만큼의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 지분만큼이 유지가 되겠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물적 분할을 시켜놓게 되면 내 그 LG화학의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땐 돈을 하나도 안 드리고 이 그 이 새롭게 만든 회사 그 회사의 주식을 팔아버림으로 해서 20조라고 하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돈을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한 예. 돈을 대신에 이제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심적인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나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뭐 창피한 얘기지만은 경제쇼 이거 그 맡기 전까지는 예. 물적 분할이 뭐 그렇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되는 줄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 프로를 맡고 나서 보니까는 정말로 제가 보니까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물적 분할이라는 제도가 일반 투자자 그 소액 투자자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청와대 청원도 계속 넣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왜 이게 그런데 일단 어떻게 왜 생긴 겁니까 이 제도가? 제일 처음에 생긴 거는 외환위기 다음 외환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생긴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기업들이 예.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이런 있고 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이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어려워졌던 이유를 보니까 예. 이게 나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비중이 점점 커지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를 다 잡아먹더라. 이런 이제 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금융위를 비롯해서 그 이 당국에서는 아, 예. 그러면 나쁜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핵심적인 그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속하면서 좋아질 수 있겠구나. 예. 이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 줬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쭉 갔었는데 예. 최근에 보면 이게 어떤 형태로 써가냐면 원래는 나쁜 부분을 잘라내서 이 전체적으로 회사를 좋게 만들어라라고 예. 하는 거였는데 좋은 부분을 잘라내서 그 부분들을 보다 더 키워서 하는 형태로서 이게 바뀌어버린 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예. 이게 취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어버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예. 그 전까지는 그렇게 경우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보면 2015년서부터 17년도까지 이렇게 물적 분할이 됐던 경우가 78건 정도였습니다. 예. 아마 한 해에 25건 정도 된 거거든요. 예. 그 25건 중에서도 55% 정도는 100% 자회사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나 이런 것들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해 봐야 한 10건 정도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됐었죠. 예, 예. 근데 이게 점점 가면서 이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네. 2019년도 같은 경우가 39건이었고요. 예. 작년도 같은 경우가 57건이었습니다. 작년에 57. 예, 예. 올해가 이제 50건인데 예. 전체 분할이 50건인데 그 중에서 47건이 그 물적 분할이고 3건이 인적 분할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오너 일가 그 대주주라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물적 분할 소액 주주들이야 뭐 피를 보든 말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2019년 뭐 이 정도 되면서부터 예. 아 이게 굉장히 좋은 금맥이구나라고 예. 하는 거를 대주주들이 알기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러면서 그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문제는 뭐냐면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형태가 되어버린 예. 거죠. 그러면서 작년 올해를 지나면서 이 규모가 이 물적 분할하고 하는 규모가 너무 커져버리다 보니까 예.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아. 생기면서 이거 문제다. 아.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떤 얘기가 하냐면 우리가 공매도가 시장을 잡는 요인인 줄 알았더니 공매도는 물적 분할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다. 아.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개미 투자자들한테 공매도보다 더 무서운 게 자회사 상장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보면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그 센터장님 밖에서 PD가 지금 이거 사과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개 같은 경우라고 했는데. 저도 그 단어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인가? 어쨌든 제가 너무 좀 개 같은 경우라고 해서 개 같은 경우라고 했는데 예. 이거는 그럼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죠. 아, 미안합니다. 예. 그 자, 예.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아. LG화학이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으로 2차전지 부분 떼내서 예. 내년도 1월에 상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가 나올 그러니까 올해 LG화학이 최고점에서부터 지금 주가가 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 넘게 예. 하락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또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부분들을 떼낸다라고 예. 하면서 주가가 한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CJ E&M이 컨텐츠 부분 떼내겠다라는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20% 정도 예. 하락을 예. 해버린 상태거든요. 예. 그다음에 SK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백신 부분 잘라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렇죠.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고요. 예. 떼낸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가총액이 20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만약에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를 그냥 사업 부분 하나로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게 커야 되는데 예. 이 주주들한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회사가 잘라지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예.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분할하는데도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 예. 물적 분할은 정말 굉장히 착취적이고 대기업 예. 그 대기업 오너 일가들만 위해서 거기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적 분할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소액 주주들한테 뭐 전적으로 이익이 가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예. 상대적으로 어쨌든 신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서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니 이 오너들이 그 모회사가 좀 증자를 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른바 생돈이 좀 들어가니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증자 저희 그 분할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금융위원회나 거래소야 뭐 민간기관이니까 그렇다 쳐요. 예. 금융위원회 같은 데도 이런 거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불만이 뭔지. 그리고 예. 이게 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소액주 개미 투자자 이후로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야. 예. 뭐 우리가 또 뭐 MSCI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되려면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도 당연히 맞춰줘야 될 텐데 금융위원회는 왜 지금 뒷짐지고 보고만 있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도를 제일 처음에 들여올 때는 예. 아주 좋은 취지로서 들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안 좋은 부분들을 잘라내서 예. 회사를 건실하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취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도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예. 한 2년 전 정도서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아직 금융당국이 이거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좀 더 지켜보는 이런 그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아니 2년이나 지났는데 뭘 확실하게 인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그걸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그러려면 보다 예. 더 많은 불만이 이렇게 제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게 그 아주 복잡하지만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예. 물적 분할을 하건 일적 분할을 하건 투자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미치는 가치의 변동 이 부분들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인지 그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모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을 하면서 예.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일반 주주들한테 그 이게 주식을 내다 팔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 돈이 모회사에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그건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회계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당장에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인 거죠. 지금 우선주 많이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주? 그렇죠. 예. 우선주가 예. 언제 많이 상장됐냐면 1988년, 89년, 90년 이때 많이 상장이 됐었어요. 우선주를 그때 굉장히 많이 주식시장에 도입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 이제 조만간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싸고. 예. 이걸 열어주면 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우리 기업들을 모두 다 지배해버리는 형태가 될 거다. 그러니 이걸 막아야 된다. 예. 이걸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의결권을 주지 않는 주식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행, 그,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선주가.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럴듯한데. 예. 예. 이게 이 대주주들이 보니까 예. 야, 이게 완전 이 그 금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네. 예. 내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의결권이 전혀 침해가 되지 않는 형태에서 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제도를 열어준 거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이 우선주를 발행을 하고 막 예.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보면 우선주라고 하는 거 가치가 아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 보통주에다가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해주고 예. 그 디스카운트해서 해주는 것만큼은 우리는 배당으로서 해주겠다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된 건데 예. 중간에 가다 보면 막 이제 그 이 주가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예. 보통주하고. 예. 그게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반발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선주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버린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지 어떨지 모르지만 예. 주가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굉장히 불만이 생긴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가 이제 그 제도가 개선되는 건 예.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기업들에다가도 이거 분할하게 되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주지시키면 그다음에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도 좀 뒤져봤더니 예. 이걸 금자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소액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걸면은 예. 그게 정말 그 일파만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무서워서 그 구글이 유튜브를 상장하지 않는 것도 예. 아 그러니까 구글의 지주에서는 알파벳이죠. 예.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 뭐 그 다른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상장하지 않는 것도 그 집단 소송이 두려워서 그런다. 예, 그렇죠. 그런 예,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예. 기업을 모회사 상장하고 자회사 상장하고 이러는 경우가 예. 아주 드뭅니다. 이거는 그 왜 그러냐면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이 사이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주지 않는 한은 동시 상장 불허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두 개를 상장을 해서. 네. 그 모회사의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손상이 된다라고 예. 하는 그 판결이 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감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예. 경제산업성에서 그룹 지배구조 시스템 지침이라고 하는 지침을 제정을 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어떻게 어떤 게 있냐면 모회사가 예. 기업 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 향상하고 예.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자회사가 상장하는 것이 과연 최적인지 아닌지 하는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게 최적이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하기보다는 대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분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에 이제 그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을 예.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 이 주주권이 예.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다임러 아니, 독일에 다임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예, 다임러 트럭을 분할하는데 예. 지분의 65%를 기존의 주주들한테 배분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임러가 그러니까 트럭 부분을 분할해서 예, 상장을 분할, 시켰어요. 예, 예. 그러면서 아. 그 트럭 부분의 65% 지분을 예. 원래 주주들한테 주는 거죠. 아. 이런 건 뭐 IBM이나 예. 머크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거는 허용을 안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게 당연히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한 아무리 뭐 만 원, 2만 원 주식을 한 주, 두 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한 건데 그 사람들 뒤통수를 그렇게 치면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소액 주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왜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지금 전환한다고 하잖아요. 아직 결정은 예. 안 됐지만 이사회 통과를 해야지만은. 그런데 포스코도 뭐 이런 그 물적 분할 이거에 그 이 투자자들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예. 아예 딱 선언을 했더라고요. 예.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자회사 절대로 상장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오프닝에서 그 포스코의 결정에 박수를 쳐준다라고 했더니 예. 사실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포스코 홍보실에서 예.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예. 정말 이거 약속 지켜야 된다. 나중에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말 상장시키면은 정말 두 배로 두드려 맞는다. 예, 예. 내가 반드시 그거는 내가 그 취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그럴 일 없다고 하는데 예. 믿을 수 있는 거죠? 일단 포스코는 제가 봤을 때에는 당분간 상당한 예. 기간 동안 예. 자회사를 상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예. 포스코는 일반 대기업들처럼 어떤 지배주주 이니까 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자회사를 상장을 시켜서 뭐 이렇게 해야 할 누가 크게 거기에서부터 이익을 보고 이럴 만한 그 주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그 니드가 별로 없는 상태고. 그렇군요. 두 번째는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투자들이 이미 다 끝나 있는 그렇죠. 상태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특별하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지켜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경제쇼 같은 경우에라도 이 자회사 분할 상장 문제는 하여튼 제가 경제쇼에서만큼 이게 그 좀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좀 계속 좀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소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소액 주주들이 회사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정치권에도 계속 맞아요. 얘기를 하고 예. 이렇게 해야만 이게 어느 정도 잡힙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동안 경험을 해본 건데 예. 소액 주주들이 그 목소리를 높일수록 그 대주주나 기업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그 자회사 올해 자회사 분할 상장도 좀 많이 있고 뭐 논란도 있어 문제도 있었지만은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전면 중단됐던 거 공매도도 부분적으로 재개됐잖아요. 전면 예. 재개된 건 아니었잖아요. 예.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에는 올해 어떤 영향을 좀 뭐 좀 미쳤습니까? 어땠습니까?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미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 5월 3일 날 이제 1년 2개월 만에 부분적으로 재개를 했죠. 예. 코스피 200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에 들어가 있는 예. 이른바 대형주들만 이제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준 형태였는데 예. 주가가 7월, 8월 정도까지 코스피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예.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아무튼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예.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도 예. 좀 더 이게 늘리겠다 이제 이런 그 보관을 갖고 있는 그 상태인데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과연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예.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예. 뭐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원래 공매도의 목적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쓸데없이 과열되는 걸 좀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제도가 순기능도 있고 악기능도 있는데 예. 공매도의 이제 순기능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팔지만 나중에 되면 주식을 다시 사기 때문에 예. 그게 그렇게 그렇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여태까지 경우를 보면 제도가 가격을 만든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제 그 이게 뭐 그게 가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계속되는 건 뭐냐면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쪽이 있고 할 수 없는 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그렇죠. 기관 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할 수 있었고 그렇죠. 개인 투자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공매도를 할 수가 없는 예, 거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는 쓸 수 있는 칼이 없고 저쪽은 쓸 수 있는 칼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그 칼이라고 하는 가치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할 때에 예. 이게 가능한 한 좀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예. 이런 형태가 되도록 하게 되면 아마 문제가 상당히 좀 줄어들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모에 대한 불만 이것도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금융당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매도가 지금 일단 전면 다시 재허용된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아직 전면 허용된 건 아니고요. 예. 계속해서 부분 허용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당국에서는 예. 가능한 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좀 허용해 주는 방향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이 생각입니다. 부분적으로 재개했던 거의 효과를 이 그 정착도를 봤는데 예.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라고 예.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MSCI 선진국 지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해 주지 않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한다라고 예. 하는 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제 그 이게 허용도를 높이는 이쪽으로 예. 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생각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거를 시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유력 정당 두 정당의 후보들 모두 다가 예. 공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저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거래세를 모두 다 폐쇄하게 그 없애버리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잖아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면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 현재에서 공매도 제도가 크게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죠. 그렇군요. 이게 공매도 관련해서는 예. 소액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공매도는 어쨌든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허용을 하고 있는데 예. 허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대규모 자본 특히 외국 자본들의 이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예. 공매도를 통해서 큰 돈을 벌어가지 않느냐. 예. 이걸 허용할 그 선진국들이 이걸 허용하라고 하는 이유도 다 속셈은 그 외국 자본들이 자본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게끔 위해서 그 허용하라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요. 예. 일단 이제 공매도가 그러니까 공매도와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볼 수 있는 게 신용이지 않습니까? 예. 신용거래는 어차피 그 돈을 빌려서 예. 먼저 사고 나중에 팔아서 갚아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갚아줘야 되는 이런 그 제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도의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른데 규모면으로 봤을 때의 공매도는 전부 다 합쳐도 신용의 5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군. 그렇게 굉장히 큰 규모가 아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먼저 사고 나중에 파는 것과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것과 그게 큰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 접근을 하는 거죠. 어차피 주식을 빌려서 팔았으면 예. 나중에 그만큼을 다시 사야 되는데 예. 살 때의 주가는 올라갈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조금 놓고 따져보면 이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앞에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공매도 자체가 주가를 떨어뜨린다라고들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걸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칼까지 갖고 있는데 상환기관 조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런
칼이 없으니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 뭐 공매도나 자회사 분할 상장 얘기는 뭐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올해 이제 내일까지가 거래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 올해 주식시장 한번 이제 돌아보면은 일단 오늘은 3000포인트가 깨졌죠. 오늘 그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깨졌다고 해요. 예, 2999.55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깨졌네. 일단 3000피를 하여튼 찍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네.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산업의 시대.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나와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가가 바뀌었다. 이게 예. 일단 하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중간중간에 보면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예. 100포인트가 있었고요. 예. 1000포인트가 있었고 2000포인트가 있었고 3000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예. 100포인트는 뭐 1970몇 년도였으니까 예.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죠. 그런데 예. 그때 100포인트 주가가 된 거를 대부분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이 경공업일 때 우리나라 주가가 갈 수 있는 최대의 주세가 100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1000포인트는 예. 우리나라의 산업이 중화학공업이 핵심일 때에 갈 수 예. 있는 최대가 1000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100포인트를 한번 달성을 하고 예. 100포인트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주가 그 기간이 예.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100포인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예. 10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예. 처음 달성을 하고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16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에서 2000으로 갈 때? 아니 그러니까 1000포인트에서 예. 이제 뭐 1000포인트를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예. 뭐 900 얼마가 됐다가 또 무슨 뭐 500까지도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1000포인트 이상을 예, 예. 넘어가는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1300, 1400, 1500 예. 하면서 아 이제 더 이상 1100, 1000포인트로는 안 간다. 예. 이렇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6년 넘게 걸렸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그럼요. 생각보다. 예. 예. 그다음에 2000포인트는 예.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이 핵심적인 예. 산업이지만 예. 이 그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 기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갈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2000포인트를 넘고 난 다음에 12년 동안이 걸렸습니다. 예. 역시. 이제 3000포인트는 이제 보니 IT 뭐 이렇게 3차,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그 산업이 소프트한 산업이 되면서 예. 갈 수 있는 지수다. 이렇게 예. 이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0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한계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간 게 예.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유동성과 저금리였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진짜로 이게 그 이 핵심적인 산업이 바뀌면서 된 건지 아니면 유동성에 의해서 이게 끌어올려진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과제.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는 유동성의 힘이 좀 더 큰 것 같다. 그런 이런 것 같아요. 얘기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보다 예.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넘었을 때처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을 예. 3000을 놓고 내려갔다가 또 그걸 좀 올라갔다가 예. 이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형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제가 보더라도 제 주변에 올해 작년 올해 막 주식하면 서로 다 돈 번다고 하니까 뭐 그 주식 잘 알지도 못해. 기업에 자기가 사는 주식이 어떤 뭘 만드는 기업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돈 싸들고 증권에 다 가서 계좌 개설하고 뭐 주식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막 풀리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3000포인트를 넘어간 거지 정말 그 산업의 혁신이 일어나서 새로운 혁신 산업이 태동해서 이 3000포인트를 달성했느냐 그건 좀 약간 고개가 갸웃갸웃 뭐 한 점이 예, 저도 그렇게 좀 갸웃갸웃됩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어쨌든 그러면은 그 증시를 이 뜨겁게 달군 섹터 네. 뭐 배터리도 있을 수 있고 전기차도 있을 수 있고 또 내년에는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할지 좀 전망 좀 한번 해 주시죠. 일단 올해에 가장 뭐 많이 그 주목을 끌었던 섹터는 예. 2차 전지하고 메타버스 였습니다. 메타버스. 예, 예.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곽강을 받았죠. 그래서 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뭐 이런 데가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예.
올해 초에 주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했는지 조금 이제 바뀌어서요. 예. 올해의 2차 전지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끌고 갔던 회사들은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 직접 만드는 회사보다는 예. 소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쪽으로 예. 이제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의 소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연간으로 48% 정도 올랐으니까 한 50% 정도 오른 예. 그렇게 예. 이제 올랐고요. 예.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는 주가 완전히 올해 난리 났죠. 뭐 제일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네. 분할 여기까지 다 네. 겹쳐가지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40%씩 떨어져 버렸으니까 예. 그쪽은 완전히 갔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이런 쪽 만드는 쪽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거 역시 이제 메타버스 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주 연 중간서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예. 전체적인 테마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올라간 형태가 됐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파생을 해서 한 4분기 정도 들면서부터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죠. NFT. 예.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예.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어. 자, 내년도에 과연 2차 전지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거 어떻게 될까 한번 따져보면요. 예. 우선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 예. LG화학이나 뭐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나 그 자회사 네. 이렇게 해서 회사들은 내년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거나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올해 초에 LG화학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 쭉 갔던 거는 예. 그 이 2차 전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이고요. 예. 이제서부터는 이 부분 하나가 해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지금 기존의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2차 전지를 만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현대차가 그러면 2차 전지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테슬라도 만든 내재화한다고. 테슬라도 만들고. 예. 어. 그게 지금은 예. 전체적으로 자동차 이 그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전기차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굳이 지금서부터 이렇게 2차 전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이래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예. 만약에 전체 자동차 나가는 것에서 한 30% 정도까지도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 예.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내연 자동차에서 엔진과 맞먹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엔진을 안 만들고 자동차 회사가 그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냐. 예. 그럼 껍데기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그 지금에 있는 기존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시간이 지나면 2차 전지 이 배터리를 만드는 걸 내재화하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든 뭘 하든 이게 그림이 나오는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오게 되면 올해 초에 기록을 했던 고점 그거를 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그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현대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내재화한다는 예. 얘기는 있는데 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 그럼요. 가능한 그래요? 일이죠. 아니 예, 예.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이 그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미 특허도 다 그 많이 챙겨놨을 텐데 예. 그걸 뚫고 이 배터리 자동차 현대차 뭐 BMW 이런 회사들이 예. 꼭 가능할까 좀 그렇게 따지면 예. 그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을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지난 그렇죠. 다음에 엔진을 예. 개발하고 이렇게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대차나 이런 데 엔진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네, 개념에서 그건. 보면 예. 그게 충분히 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도가 굉장히 큰 시험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모든 그 새로운 산업이 들어왔을 때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 저거 뭔가 얘기가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 엄청나게 미래에 대해서 그 그렇죠. 이 장밋빛으로서 봅니다. 그러면 예. 주가는 그거에서 더 가가지고 예. 거의 터질 수 없는 버블까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다음에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한번 정말 완전히 그냥 끝장을 보는 데까지 밀어내버리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살아남은 주자들이 다시 2라운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똑같이 우리 보시면요.
그 인터넷 포탈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일 처음에 했던 뭐 그 코리아 야후 그다음에 엠파스 이런 데 다 없어져 버리고 남은 주자가 지금 다음 이제 카카오에 넘어간 다음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네이버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2라운드를 시작한 거잖아요. 메타버스도 잘못하면 내년도 그런 형태가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내년도에 이 그 이 메타버스 이런 거는 정말로 모 아니면 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도가 되면 이거 진짜 주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뚜렷한 주자가 나오거나 이르기는 쉽지가 않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게 어쨌든 인터넷 다음은 메타버스 시대다 이렇게 지금 그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는데 이게 정말 제가 인터넷을 지금 활용하면서도 여기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모든 걸 내가 다 여기서 충분히 활용하는데 그걸 굳이 메타버스라는 데 내가 가상공간이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있지?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뭐가 되려나? 그런데 어쨌든 이게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면 아마 여기서 일어난다고들 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지켜봐야 돼요.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아니면 도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히 내년도는 메타버스 회사들의 주가는 뭐 아니면 도가 해서 도가 되면 지금 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주가가 엄청난 차이로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서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도면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좋은 그 이 그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형태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뭐 아까 NFT 뭐 메타버스 이렇게 뭐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어쨌든 활용되는 화폐가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죠.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가상자산 이것도 올해 이제 어쨌든 완전히 진입하지 않았지만은 주류 이제 자산 시장으로 한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아요. 이제 사라지진 않겠죠 이게. 일단 뭐 사라진다라고 하는 공포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봤던 보게 된 거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초까지 무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10배, 15배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자체적인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이제는 하나의 그 투자의 자산으로서 자기 위치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는 공포 이거는 이제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면서 뭐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한 5만 불 뭐 이렇게 정도 되는데 10만 불 넘어서 뭐 한 50만 불 가고 이런 형태로서 갈 거냐 하는 거는 좀 이제 그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지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이제 그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포 이거는 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자산으로 그 가격이 정말 코인 하나에 막 1,000만 원이 뭐야 이게 뭐 몇천만 원 되는 건데 이게 없어지겠느냐 그거는 좀 이미 한 발은 완전히 드러놓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아무튼 그 이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 가격이 오를 때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올해 연말 내년 중반 정도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부터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된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의 자산이나 시장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변동성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뭐 한 6만 불 갔다가 또 안 좋아지면 4만 불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에서 바닥을 치면 또 한 6만 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러는 국면으로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여기서 6만 불 갔다가 30만 불 가고 80만 불 가고 이러는 형태로서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허황된 꿈은 이제 꿈은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배당 있잖아요. 배당이 그러니까 내일이 내일까지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배당은. 예, 예. 그럼 배당주는 주식마다 다 다르다면서요, 이게. 네, 예. 그러면 언뜻 생각하게 지난번에 한번 염승환 이사 나왔을 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오늘 내일 당장 그 배당도 있으니까 주식 사서 주식 사야겠네. 예. 그래서 배당 받고. 예, 예. 그런데 그게 또 나중에 배당주는 항상 보면은 꼭 연초되면 다시 또 그 좀 떨어지 그만큼 배당 그만큼 그렇죠. 떨어지는 예, 예. 그러니까 경우가 있어요. 배당 예 내일 그러니까 모레에 배당 이제 그 내일까지 해가지고 배당이 전부 확정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모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충 어느 정도 배당을 할 거다라고 하는 만큼 주가가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 내가 배당을 받는 만큼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만큼이 이제 그 사라지는 거고 예. 결국 보면 배당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느냐. 아. 배당에 이 정도 할 거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만큼을 얼마나 예. 빨리 회복을 하느냐 예, 예. 하는 거를 가지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 1년 내내 올라가서 결국 배당하기 전 가격을 회복하는 주가가 예, 회사가 예. 있고 예. 어떤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데가 있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골라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배당 받은 만큼 주가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배당 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 그게 뭐냐면 너한테 이만큼의 배당을 주는데 예. 그 부분만큼을 이제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라고 하는 것이 100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데 예. 그중에 10이라고 하는 그것만큼을 배당을 주게 되면 예. 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는 90으로서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90으로 줄어드는 것만큼을 주가에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였는데 100이 90으로서 기업의 가치가 줄어들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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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도 10%만큼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만큼을 그 배당 낙을 시켜가지고 예. 강제로 떨어뜨려 버리는 형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그냥 주가가 그만큼 그 배당이 이제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그만큼이 그냥 조정이 돼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이제 배당은 주잖아요. 많건 적건 간에. 예. 그러면 연초에는 주식이 대부분 좀 다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하겠네요. 그러면 연초보다는 예. 그 배당을 확정을 하고 예. 그 다음 날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모레 주가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아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연초나 연초 연말 연초 이때는 그러니까 주식이 좀 또 가격이 좀 떨어지는 선에서 예, 그렇죠. 출발을 하겠네요. 예예예.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여튼 또 그 중요한 변수로 미국이 금리 지금 올릴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지금 뭐 많이 올릴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면은 과거 2013년도에도 보면은 미국이 이제 긴축으로 갑자기 우리 들어설래 말하니까는 미국은 괜찮았는데 예. 막 주변 신흥국들이 한국도 그때 이제 큰 뭐 긴축 발작이라고 해서 예. 우리도 영향을 타격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그런 신흥국들이 한국 포함해서 그런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 없습니까 내년에? 발작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상당한 예. 충격이나 타격 정도를 봐야 되겠네요. 예. 타격 정도를 신흥국뿐만 아니라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같이 봤습니다. 미국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12월 달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고 예. 그다음에 내년도에 한 세 번 정도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했는데 예. 주가는 그날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이거는 왜 그런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가는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이거 왜 이런 일이 가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 내부적인 에너지가 강해서 예. 외부에서부터 금리를 올리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금리를 올리고 그러는 것에 따른 영향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예.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심리가.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신흥국도 그렇고 똑같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요. 예.
짧게 보게 되면 작년도 4월 달서부터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붓고 그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내렸잖아요. 예.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가는 형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가는 형태가 네.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예. 그 이 영향을 크게 많이 줬기 때문에 반대의 영향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안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네. 내년도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영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간략하게 내년도에 이제 주식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은 말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권유하고 싶습니까?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아, 말리고 싶다. 예. 하여튼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예, 변동성이 너무 크고. 전문가들도 지금 그 버티기 힘든 장이다. 예, 내년도에 크게 수익이 나기는 어렵다라고 보기. 예, 아유,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